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자, 이번에 함께할 여행지는 이 바오길 8코스입니다. 산 위의 바닷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안인항에서 정동진까지 약 9.3km를 걷는 곳입니다. 이번 코스는 괴방산 입구인 안인에서 시작합니다. 초반 나무 계단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능선을 계속 따라서 활공장을 지나고 고려성지, 사무봉, 괴방산 사거리에 도착한 후 괴방산을 잠깐 보고 나와서 제2 쉼터를 지나 당집으로 갑니다. 이후에 제1 삼거리를 지나고 제3 쉼터 다음 183 고지를 오른 후 정동진 삼거리에 있는 안내소에 도착합니다. 이 전체 길이는 9.3km이고요. 정동진 안내소에서 정동진 주차장까지 이동을 하면 약 9.5km에서 10km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. 정동진역 주차장에서 괴방산 입구인 안인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. 택시 비용은 약 10,000원 미만이었습니다. 정동진역 앞에 택시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합니다. 이 코스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는 않는 코스지만 오늘 바다 빛깔도 너무 좋고요. 또 날씨도 화창해서 아마 이 산 위의 바닷길 걷는 풍경이 어떨까 저도 사뭇 궁금한데 또 이번 여행도 함께 즐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 여행 출발하겠습니다. 입구에서 시작해서 나무 계단을 계속 쭉 올라왔다가 이제 산길을 만났습니다. 아마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정도의 산길을 걷는 곳일 텐데요. 여기는 이 괴방산이거든요. 네, 정상을 지나지는 않고 이렇게 산길을 걷다가 이제 정동진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.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하나 만났는데요. 저희는 곧장 정동진 방향으로 직진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 우측으로 보니까 강릉 시내와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얼핏 보이긴 하네요. 근데 오늘 워낙 날씨가 깔끔하다 보니까 바다 색깔도 이 산 위에서 봐도 바다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. 대기도 맑아서 이렇게 시야도 확 트이고 좋습니다. 아, 이 산 위의 바닷길을 걷다가 오랜만에 좀 탁 트인 풍경을 만났는데요. 그 전에 딱 알맞게 여기다가 벤치를 딱 뒀어요. 여기 앉아서 딱 바다를 보라는 거죠. 네. 높이 345m의 괴방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. 이 동해안에 바싹 붙어 있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산이죠. 정동진에서 안인까지 해안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산인데 산 능선을 따라 걷고 동해 바다의 풍경과 내륙 쪽의 산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. 이 산 위의 바닷길은 괴방산의 능선을 따라서 정동진에서 안인까지 이어지는 산길입니다. 제가 아주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별로 주변 풍경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산 위의 바닷길 걸으면서 바다도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는 산 풍경도 보이고 뭐 너무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너무 썰렁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. 이 산 위의 바닷길은 보통 안인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걷습니다. 사실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정동진에 도착을 하면 맛있는 먹거리와 또 쉴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착지를 정동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. 이제 활공장이 다 와가네요. 시원하다.
오, 바다도 다 보이고. 자, 시작한 지약 2.3km 정도를 왔고요. 1시간 정도를 걸었는데,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소나무들도 많고, 또 그냥 산길은 평범한 산길이었어요. 너무 힘든 코스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, 이제 여기 딱 오면, 요즘 이 활공장에서 딱 쉬기가 좋은데요. 바다 풍경도 다 보이고, 또 오늘은, 오늘 서울이 굉장히 추웠거든요. 근데 여기는 대관령을 딱 넘어오니까 날씨도 포근하고 바닷길 걷기로도 아주 좋네요. 이 이름이 선유의 바닷길인데 예전에는 제 기억 속에는 바다 풍경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와서 다시 걸어보니까 이렇게 뭐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소나무길도 뭐 겨울 풍경이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이 수평선 또렷한 이런 바다 풍경까지 볼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걷기가 괜찮습니다. 자, 활공장 쉼터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산거리가 생겼어요. 네, 여기에서 저희는 상우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이 밑에서 올라오는 길은 임도인데 아마 여기 그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할때 그런 거 장비 싣고 오는 그런 도로인가 봐요. 자, 여기에서는 상우봉 방향으로 직진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계속 저희가 능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. 요 앞에는 운치 있는 소나무도 있고 무슨 약간 무슨 성곽 같이 조금 이렇게 쌓아놓게 됐는데 여기가 아마 고려 성지인 것 같아요. 가서 한번 또 보죠. 이 길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. 그렇다고 너무 힘든 것도 아니에요.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. 개방산이 높은 산은 아닌데 작은 봉우리들이 많아서 여러 번 오르막을 올라야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개방산 정상에는 정상석이 하나 있을 뿐 조망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인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. 개방산 정상입니다. 345m. 제가 예전 기억에는 이 개방산 정상석을 못본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저기 산행로에 한 40m만 들어오면 이렇게 버젓이 딱 개방산 정상석이 있네요. 아, 345m를 해발이, 이건 정말 해발이잖아요. 애누리 없이 정말 345m를 올랐습니다. 자, 이제 또 계속 산길로 가는데, 약간 이제 다양한 변화는 없어서 약간 지루할 수는 있지만, 그래도 걷기는 괜찮습니다. 이 정상을 지나서 계속 능선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송신소가 하나 나오는데 이곳을 지나면 정동진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시원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. 활공장의 전망대의 풍경, 그리고 사무봉에서의 풍경, 이세 곳의 풍경이 산 위의 바닷길 최고의 풍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임도 구간을 지나서 지금 당집 쪽으로 가고 있는 이 구간은 여기도 계속 소나무는 이어져 있고요. 소나무는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길은 그냥 평이한 산길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산에 가면 다 그렇지 않나요? 뭐 얼마나 막 변화무쌍하고 그런가요? 뭐 그냥 약간 요럴 때도 있다라고 걸을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. 자, 이제 당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 당집은 그 무속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굿을 하시기도 하고 또 치성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. 네, 오전에 제가 그 초입 부분으로 이동을 할때 택시를 탔었는데요. 그 택시 기사님 말이 여기를 예전에 당골이라고 불렀대요. 그러면은 이런 당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일 텐데 지금 남아 있는 이 당집도 지금 그런 실제로 그런 뭐 치성을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곳들이 남아 있네요. 근데 이 주변에 소나무가 정말 좋습니다. 이제 산길만 걷다가 조금 편안한 길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소나무가 아마 다른 수종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
많은 것이 여기도 계속 소나무길입니다. 예전에 이 강릉 앞바다에 그 북한 잠수함이 쳐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잠수함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했었는데, 그 이후로 큰 배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잠수함에 대한 내용, 또뭐 이런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다 전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아까 이동 중에 보니까 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도 이 정동진을 그렇게 많이 와봤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다른 분들께도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거를 해체를 하고, 그 택시기사님 말씀은 거기다가 캠핑장을 만든대요. 앞이 바로 바닷가니까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 이정표를 보면 안인안보 등산로라고 써 있고,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바오길 8코스고 괴방산 등산로고 안인안보 등산로이기도 합니다. 이름이 참 다양하네요. 이제 183 고지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까지 세 번의 오르막이 있었고요. 마지막에 여기 올라오는 오르막이 꽤 힘들었어요. 그 전에 조금 한 6km 정도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제 풍경도 좀 비슷하니까 좀 지루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올라오실 때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183 고지를 지나면 정동진 삼거리에 있는 안내소까지는 계속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이 바오길 8코스를 모두 다 걷고 이 정동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. 바오길 8코스 구간을 다 걷고 이제 저는 모래시계 공원이 있는 정동진 앞바다입니다. 요번 코스가 9.2km 정도 됐는데요. 나머지 그 후반부가 오르막이 좀 많고, 그183 고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도 좀 내리막이 좀 있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괴방산 정상에서 그 아까 바다 뷰가 촥 한눈에 내려다보이던 거기까지는 참 걷기가 좋았는데, 후반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강릉에 오셨을 때 혹시 이렇게 산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데, 조금 힘든 구간이기는 합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음에 강릉에 오셨을 때도 한번 이 길도 걸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여기 모래시계 공원은 이 모래시계가 1년에 한 번씩 뒤집는다고 하죠.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 모래가 다 찼는데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여러분들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